오늘은 롤도 차스를 했다. 첫 번째 증강이었던 대사 촉진제가 나왔으니까 바로 지하세계에 쌉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이것이 초반 구인수 차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즈가 나왔다. 리롤 한번 돌려봤는데 바이는 나오지 않았다. 지하 세계가 맞춰지기 전에 지는 것은 아주 뼈아팠다. 그래도 다행히 소나가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 처음 나왔을 때 9스택이었는데 이제는 10스택을 채워야 보상을 보일 수 있었다. 바이를 먹고 싶어 달려갔는데 대사 촉진제라 해도 이건 불가능이었다. 벨트를 먹었다. 베인이 페어였다. 베인 이성을 만들었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베인이 열심히 굴러보는데 그래도 이즈와 함께 룰루까지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두 번째는 영웅 증강체였다. 바이의 권투 교습으로 아군의 체력을 늘려줬다. 계속 강탈했다. 5렙에 세주가 나와 바로 써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주의 스킬이 아주 잘 들어가긴 했지만 둘이 너무 단단한 상황에서 피자를 먹고 베인이 죽어버렸다. 대검을 먹었다. 케일 이성을 만들었다. 베인이 레이저를 맞는 상황에서도 무빙까지. 근데 괜히 갔다가 야수한테도 맞았다. 베인의 예사롭지 않은 무빙에도 이길 수 있었다. 계속 강탈했다. 모모그를 만들었다. 거학을 만들었다. 이번 상대는 호수아비도 되고 자크는 분열도 하고 너무 뭔가가 많아서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이따가 지하세계 보상도 받을 거지만 재료 꾸러미를 골라서 아이템 차이를 더 벌려보기로 했다. 망토, 연운, 곡궁이 나왔다. 곧이어 바로 3이라도 나와주면서 바로 5 지하세계를 맞췄다. 가고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 정손을 만들었다. 그래도 아직 상대들은 매우 매우 강했다. 이번에는 스틸에 성공하며 장갑을 먹었다. 계속 강탈했다. 8렙을 찍고 아까 먹은 피드를 넣었다. 이제 이성을 만들었다. 피들이 안간힘을 써보는데 확실히 보상을 받기 전에는 상대를 이기기가 힘들었다. 소나 이성을 만들었다. 특등사수는 아펠로 넣어줬다. 바이 이성을 만들었다. 라위를 만들었다. 이성작이 꽤 되면서 아펠도 들어갔으니까 7렙에 머물러 삼성작을 노리던 상대는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했다. 계속 강탈했다. 아이템은 곡궁으로 골라줬다. 3이라 이성을 만들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약간 만만한 상대들은 이길 수 있었다. 세주 이성을 만들었다. 그 상대도 나와 같은 지하세계였다. 찬란한 원목에 3일체까지 있는 것을 보니 이미 보상을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보상을 받고 난 후에 전환이 조금 중요한데 그것에는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애초에 3일화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기도 했다. 갑자기 연승은 못 참지었다. 도장을 먹어 바이에게 줬다. 여기는 유미 증강체인 상대였다. 아군들이 대상을 향해 돌진하는 증강체라서 윤우가 엄청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코 증강체로 5코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너무 사기였다.
54골드가 나를 유혹했지만 계속 강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승을 하다 다시 연패지만 약하게 지는 것은 오히려 좋았다. 이제 다음 보상을 받기로 했다. 다음엔 1스택만 더 쌓으면 되기 때문에 3 지하세계로 내려줬다. 이렇게 3 지하세계로 내려주고 다음 보상을 받으면 덱을 전환하기도 편했다. 아이템은 거학으로 골라줬다. 여기 탈리아 덱을 깔끔하게 이기면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탈리아가 죽으면서까지 스킬을 퍼붓고 가면서 아쉽게 졌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찬란한 녀석들은 언제나 환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풍요로워진 창고였다. 찬란한 즉후로 딜러들을 버프했다. 세트 2성을 만들었다. 일단 레오나보단 누누를 넣었다. 누누가 돌아다니면서 치감을 묻히라고 태블망에 방패 파괴자도 줬다. 그 다음 구원에다가 지롯도 하나 만들었다. 아이템을 만들다가 찬란한 서풍을 사용하지 못해 약간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길 수 있었다. 이번에는 서풍을 적극 이용했다. 바로 상대 조인은 아무것도 못했다. 조이가 이제야 내려와서 스킬을 써보지만 때는 늦은 것 같았다. 아이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울 수가 없다고 보면 됐다. 덤불조끼가 먹고 싶었는데 상대도 대사 촉진자라 매우 재빨랐다. 벨트라도 먹었다. 에코 대신 알리를 넣으면서 황소 부대에 마스코트까지 넣었다. 구원을 만들었다. 알리 2성을 만들었다. 마지막 상대는 4특등사수였다. 나는 이 특등사수라 시너지만 보면 상대가 앞섰지만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이 내가 앞섰다. 물체를 할 때 웅장해지는 보상을 받고 상대와의 격차가 매우 벌어졌을 때가 가장 신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상대는 세나 삼성에다가 알리 삼성까지 만들었다. 막바지에 삼성을 성공한 상대 찬란한 서풍은 시비르에게 들어갔지만 이러면 세주의 스킬은 아주 잘 들어갔다. 아펠의 라위로 방각을 해주면서 삼성 알리스타도 아주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 삼성작을 통해 약간은 비등비등해진 상황인데 역시나 찬란한 직후에 버프까지 받은 사미라가 더 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오늘도 눈이 부시게 찬란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